2022년 10월 29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. 이트 씨부터 보겠습니다. LNG 조선 신조선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. 아마 올해가 피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또 피크 떨어지면 또 떨어진다고 또 조선주 뭐 하락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제일 가격 비싸게 받은 게 지금 2022년 10월이기 때문에 2024년 2025년 초반까지 나올 그 조선 2026년까지일 수도 있겠네요. 지금 그때까지 꽉 찼기 때문에 내년부터 한 3년 만으로 한 3, 4년 정도 계속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원현 씨 이렇게 뜨고요. 세원현 씨 최근에 좀 호재 좀 많이 나오면서 좀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1,000원 밑에서 계속 1,000원은 쉽게 못 뚫고 있습니다. 그리고 MRH가 전년 동기 기준으로 3분기는 잘 나왔고 전년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좀 줄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환율 영향 라고 합니다. 그리고 유니스 25일 날 한번 급등 나왔었고요. 이유 없이 올랐는데 이때 한번 정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거래량 좀 살짝 튀우고 올렸다가 내렸습니다. 네. 그리고 세원인 씨 이거 또 나왔었고요. 최근에 좀 잘 나오고 있는 느낌. 그 다음에 포스코가 이제 풍력 후판 풍력용으로 쓸 수 있는 철강도 이제 생산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트리플 데믹 확산세 요거 보시면 그 다른 자회사 쪽인가요? 뭐 그쪽에서 가지고 있나봐요. 근데 요거 뉴스 나오고 나서 좀 빠졌어요. 그동안 좀 오르다가 요걸로 좀 빠졌었고요. 그 다음에 세원인 씨는 또 뉴스가 또 나왔죠. 네, 요런 거 있어가지고 계속 오르다가 좀 꺾이고 오르다 꺾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 좀 공시로 보면 꽤 괜찮은 네,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대한전선이 여기 보시면 이제 MOU 얼마 안 됐잖아요. MOU였던가요? 그 최근에 그 아람코 쪽이랑 이제 사업 협력 하게 되는데 요게 네옴시티 테마로 살짝 엮이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이제 11월 초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 가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그때 한번 살짝 튈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천천히 담아놨다가 튈 때 또 정리하는 뭐 지금 시장 좀 살짝 애매하니까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 삼성전자 배당 이렇게 나오고요. 6만원 드디어 한번 찍어줬고요. 좀 올랐으니까 좀 빠질만 한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5만 6천원은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뭐 봐야겠지만 네, 연말에 항상 괜찮았으니까 그리고 요거 아까 요거랑 똑같은 건데 지분이 51%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. 이게 총 얼마였더라? 1,000억대 투자였던 걸로 전체가 네 기억을 하는데 네 아무튼 그렇고요. 삼성전자 요거 제논가스 국산화 추진 이제 포스코랑 하는 거고 포스코 요즘에 괜찮습니다. 조금 정상화가 안 돼서 그런데 조금 아무튼 네 그렇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대마초 합법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제 대부분 다 아실 텐데 그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뭐 조용합니다. 미국을 할 것처럼 했는데 좀 있으면 이제 중간선거에서 조만간 나오려나 싶었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SM 쪽은 요거 요쪽이 지금 CJ 쪽 그리고 다른 쪽도 생각보다 좀 뭐 나오고 있다곤 하는데 지금 이제 카카오보다는 이제 CJ 쪽이 그나마 조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거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. 그 다음에 다날 비트 코퍼레이션 무인 로봇 카페 소서역에 입점 요즘 뭐 요쪽 요런 게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무인으로 나가는 것들 그 다음에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최근에 그 위믹스 관련해서 또 가상화폐 쪽 그 위믹스 그 위메이드 대표 표지에 실리긴 했거든요. 근데 지금 요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. 지금 스테이블 코인 쪽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이 있는데 아무튼 위믹스도 스테이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든 유의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. 이걸로 많이 빠졌고 그 빠지면서 또 다른 쪽도 좀 영향이 받긴 받았어요. 그 다음에 그 추가적으로 보면 그 빗썸 실질적 대표라고 하는데 바지 사장일 수도 있고 근데 8년인가 그 수사 그 검찰에서 아마 조사해서 이렇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. 구속
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, 네. 뭐 그런 게 좀 있었고요. 그러니까 좀 안 좋다는 거죠. 그 김치코인들. 난 포스코 요거 이제, 2차 변지 핵심 소재. 요거 뭐 공장 또 짓고 있고, 지금 뭐 여수 쪽인가요? 그것도 좀 짓고 있죠. 그게 내년 완공이니까, 완공될 때쯤이면 이제 수익성이 증가될 테니까, 그때 또 영향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만도, 뭐 위아 이런 데, 좀 괜찮았고요. 삼성 전체적으로 그 관련주들 삼성 들어간 삼성화재랄지 뭐 이런 데부터 해서 다 좀 올랐습니다. 좀 실적이 잘 나오는 데도 많았고 SDI 이런 데도. 그다음에 SK텔레콤이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지분 확보했다 그래가지고 코난이 이건 뉴스 뜨고 장 초반에 한 24에서 27% 정도 올랐었습니다. 그리고 블랙핑크 이제 공연이 추가된다고 해서 아시아에서 더 늘었고요. 미국도 좀 늘었기 때문에 지금 공연하고 있거든요. 라이브로. 라이브라고 해야 되나요? 그 콘서트 진행 중입니다. 이렇게 1월, 3월 뭐 이렇게 가죠. 거의 지금 5개월 정도 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죠. 네, 좋습니다. 그리고 네, 스타디움 이렇게 꽤 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벌 수밖에 없다. 11월 잘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됐잖아요. 그래서 YG 쪽은 지금 무조건 사면 돈 벌 수 있다고 저는 예, 거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. 네, 아무튼 그렇고요. STX부터 보겠습니다. STX. STX 호지의 뉴스가 떴는데 원래 있던 거라서 네. 근데 살짝 그 이번에 그 STX가 지금 부채가 줄고 있긴 한데 채무 보증 많이 하고 있잖아요. 채무 보증이라는 게 자회사가 물론 흑자 기업이긴 한데 지금 한전채부터 해서 한전 뭐 그다음에 국토공사 사 뭐 그다음에 한화 롯데 또 어디죠? LG유플러스 등등등등 엄청 지금 그 채권 쪽이 꽤 안 좋고요. 회사채는 그나마 50조 마련했다고 해서 조금 어느 정도 살짝 뭐랄까요? 좀 그나마 좀 안심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쪽은 그나마 조금 낫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곳들 다 문제 생기고 있거든요. PF라고 그러죠. 뭐 부동산 발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STX도 부채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지금 금리도 올라가 있어서 조금은 사실 악재가 거의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악재 외에도 그 외에도 이런 것들 자금 조달 뭐 힘들어질 수도 있다. 지금 이런 생각도 있고요. 이라크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줬으면 좋겠는데 작년부터 해서 이라크에서 그래도 유가가 좀 올라서 돈을 좀 벌었을 거거든요. 근데 그동안 손실난 부분을 좀 메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흑자 기업도 지금 채권 발행이 안 되는 판에 여기서 살짝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금리도 좀 높잖아요. 그래서 STX 같은 경우는 특히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게 아직 크게 높진 않거든요. 지금 금리가 5%인데 그 5% 이하도 안 되는 회사면 뭐 그렇게까지 매력이 있지도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알아보시면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3580 저항 도달했는데 요거는 뭐 전에 그냥 차트 그냥 분석해 보시면 뭐 대충 요 정도 나오는 거니까 한 번 더 올 수도 있고요. 여기서 그러니까 좀 걸리겠죠. 더 빠지게 되면. 그리고 밀리면 3,200원대 이 정도 갈 것 같았는데 이거 좀 무슨 비상 경제였지만 비상은 아니었고 거의 다 재탕이었고 부동산 쪽이랑 뭐 몇 개 한두 개 정도 좀 새로운 거 빼고는 거의 다 똑같은 거였어요. 요것도 원래 있던 내용이었는데 어찌 됐건 요런 걸로 뉴스가 뜨고 올랐다는 건 이제 테마주 로는 그러니까 나중에 핵심 가물 이런 게 나오면 STX는 오를 것이다. 단타로 꽤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는 꽤 괜찮고요. 이제 불안한 건 이런 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러시아 쪽 또 LPG 뭐 중국으로 가는 뭐 이런 것도 좀 있는데 그것도 아마 돈 손실이 좀 있을 거예요. 뭐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좀 호재와 악재가 좀 섞여서 살짝 불안해졌다라는 거는 네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목재 펠릿 요것도 좀 사실 비슷한 거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요거 나오면서 지금 요게
그 2분기 실적 보시면 안 돼. 스택스 쪽에서 요게 생각보다 좀잘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매출 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니켈뿐만 아니고 요쪽도 좀 괜찮을 수 있다. 그리고 해운 쪽은 그 가격이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. 고점 대비 80% 정도? 70, 80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, 원래 있던 가격에 비하면 그렇게 빠진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좀 괜찮은 수준인데, 그 전에 워낙 올랐다가 빠진 거라서, 마린 서비스 쪽 매출은 좀 빠졌을 수 있습니다. 대신에, 리조트 쪽은 조금 흑자 나올 수도 있는? 요즘 뭐 국내 여행이나 뭐 이런 것도 좀 가긴 가니까, 코로나 끝나고 해서, 뭐 그런 것도, 3분기 이제 발표가 2주 정도 후면 나올 건데, 혹시라도 에스틱스가 매출이 잘 나왔다고 하면, 조금 잘 나오는 거 말고, 뭐 엄청 잘 나왔다고 하면, 보통 지분, 뭐죠, 실적, 미리 공시하는 게 있거든요. 15% 이상, 전에 비해서 좀잘 나오게 되면 공시를 하기 때문에 11월 초에 혹시 그런 뉴스가 나오면 튀겠다, 위로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, 아니면 딱한요 정도 선, 사실 더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, 잘 모르겠어요. 지금 어떻게 할지. 네, 어쨌든, 원래 여기서 더 밀렸다가,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튀어졌어야 되는데, 어쨌든 뭐 테마로 살짝 올라왔기 때문에, 혹시 세력이 여기서 좀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, 원래 이 정도까지 빼려고 했다가 이 정도까지 더뺄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하셔야 되니까, 뭐 급하게 보지 말고, 어쨌든 거래량 터졌으니까 그냥 기다리시면서. 그리고 일단 악재 이런 거 빼면은 나머지는 그래도 뭐 테마성으로라도 올라갈 수는 있으니까, 잘 보시면 또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혹시라도 작은 경색 돼가지고 문제 생기면 유증을 또 해야 되거든요. 이번에 주주들이 유증을 하면 받아줄 수가 없죠. 저번에 했는데도 5,000원대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아먹었는데 누가 유증을 또 하겠어요. 유증, 일반 유증하면 이번에는 아마 실패할 겁니다. 뭐 그런 것들, 뭐 아무튼 좀 복잡한데, 그래도 일단은 전 들고 갈 하긴 하는데, 혹시라도 악재 떠가지고 꼭 빼야 될 상황이 오면 그냥 바로 정리를 할 생각이기도 합니다. 뭐 이럴 정리할 때는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 꼭 이거는 뭐100% 그냥 거의 망했다라는 뉘앙스로 뉴스가 나온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최소 절반이나 그다음 전량 매도 하시는 게 좋아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스틱스 중공업. 그 홈페이지 가보면 채용 중인 게좀 많고요. 지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채용을 이제 모집을 하고,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제 뽑겠죠. 그뭐 비정규직 계약직도 있고요. 계약직 후그 다음에 뭐 정규직 전환도 있고, 그다음에 저그 다음에 경력직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.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조선사 파업, 철강사 파업, 이게 이제 조만간 나올 이슈이기 때문에, 또 조선 쪽 올라갈 때 요게 나오면 또 빠질 수도 있고, 좀 복잡한데 뭐 이런 거 있고요. 그 다음에 요거 비상 경제 민생회의, 비상이었지만 사실 뭐 내용이 똑같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최우선 되도록 하겠다. 이거 지금 예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아무튼 또 나왔어요. 이것 때문에 조선 쪽은 그래도 좀뭐 인력난이 생각보다 없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중공업이 또 이제 또 요거 했죠. 지금 10월 달에 두번 했습니다. 그러니까 4월 달은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얘기고요. 주가가 이제 올라갈 만한데 3분기가 매우 안 나왔을 수는 있으니까 3분기 아마 보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요. 근데 4분기는 500억 이 동시에 나온 거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고요. 그 다음에 공시가 또 나올 확률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4분기 꽤잘 나왔을 수도 있고, 연말 쪽이 또잘 나왔을 수도 있죠. 그 4분기에 또 실적이 계속 나오면, 공시가 나오면. 그래서 이제는 4,000원 정도는 이제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? 긴 한데, 어쨌든 또 박스권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, 당분간. 차트 보시면 이렇게 뻔하게 내려갈 땐 내려가고, 반등 나올 것 같으면 올라가고, 좀 살짝 내려갈 것 같으면 내려가고, 요런 게좀 있거든요. 그래서 살짝 요 정도 됐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좀 높아요. 그나마, 그리고 또 미국장도 괜찮았었기 때문에. 4,000원까지,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, 요 정도 시작하면 매수해서 그냥 4,000원에 매도하셔도, 요것도 수익 괜찮거든요. 은행 1년 이자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, 그런 거 보셔도 뭐 괜찮습니다. 네, 아무튼 STX 중공업은 이제 부채도
그나마 좀 적은 편이라서 여기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, 조선 쪽 이제 수주가 들어오기 때문에, 그리고 이번에도 그 공시역에 맺은 게 있잖아요. 이게 환율 1,400원대를 한 거예요.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, 실적으로 올라갈 타이밍이 이제 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날, 다날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거 없고요. 지금 뭐 김치코인들 꽤 안 좋아서, 다른 쪽은 좀 올라가는데 뭐 리플이랄지 뭐 도지코인 이런 거 올라가는데, 한국 쪽 그 김치코인은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당장 뭐 올라갈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유니슨 한번 튀었는데 그냥 한번 튄 것 같고요. 다시 또 2,000원까지 갈 확률은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. 이 정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장이 좀 좋았잖아요. 중간선거 이후를 잘 보셔야 되는데, 막 공화당이 이길 확률이 좀 높아요. 그래서 기대는 하긴 그렇지만, 그래도 살짝 2,000원까지는 그 전에 지금 증시가 중간선거 이전까지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. 살짝 반등 나올 수도 있어서, 저라면 좀 여유 많으면 지금 정도 매수해서 2,000원 정도에 추매한 건 터는 정도 전략 한번 잡아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대한전선, 여기는 이제 네옴시티 테마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던 어디였죠? 정지 되기 전 가격? 요 가격, 요 아래는 그냥 사셨다가 위로 튈 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하시면 크게 손해는 보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. SM 라이프 디자인, 여기 뭐 지금 괜찮을 것 같은 게, 이수만 그 총괄 그 지분 나왔다고 그 아까 ETC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, 나왔기 때문에, 그리고 12월이 이제 만료가 되고요. 거기 같이 일하는 그 임원들이 거의 16년, 20년 했거든요.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, 그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, 어쨌든 뭐 거의 매각 저는 왔다고 보기 때문에 2,100원대 정도면 괜찮잖아요. 그래서 살짝 빠지면 오를 것 같긴 해요. 지금 오를 것 같긴 해요. 살짝 보시면 차트상으로는 위로 튀기 매우 좋은 지금 타이밍으로 보이는데, 이렇게 미국 장도 보시면 근데 혹시라도 좀 밀릴 수 있으니까, 밀리면 사서 몇 달 안 남은 것 같거든요. 그때 좀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펄어비스, 중국이 아니고 게임주 다른 데서 살짝 올랐어도 여기는 좀 반응이 없는데, 신작 나올 때까지는 그냥 버티시면 되고요. 거의 요 정도 박스권 있잖아요. 요 정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신작 모멘텀이 일단 확실히 나오기 전까지는 사지 마시고, 여유 있어도 가지고 계시다가 그 돈을 모아놓았다가 신작 기대감에서 살짝 올라갈 때 그때부터 모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 전에 차라리 적금 말고 은행 이자라도 뭐 조금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GS 리테일 금요일날 좀 많이 올랐는데, BGF는 많이 올라간 데 비해서 여기는 안 올랐잖아요. 근데 여기 매출 괜찮았을 거란 말이죠. 근데 투자한 게 조금 썩 그래서 그렇지. 근데 어쨌든 투자한 건 다 끝났을 테고, 이제 수익성이 이제 늘어난 것만 보면 될 것 같은데, 요기요나 이런 데가 좀 잘 되면 좋겠는데, 배민한테 거의 먹혔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고요. 어쨌든 매출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이제 투자할 거 다 하고 돈 다 처리했을 테니까, 여기도 뭐 장기로 중장기로 보면 저는 사도 된다고 봅니다. 여기 보시면 가격대가 이렇습니다. 코로나 때 이때잖아요. 네, 저는 그냥 여기는 그래도 좀 많이 사도 되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키스트 뉴스가 좀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괜찮아질 거다. 그리고 SM 매각 있고 센트폴 나오고, 지금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죠. 그 올랐던, 제가 괜찮다고 했을 때 정도였다가 올랐을 때 좀 팔았다고 하면 지금 다시 사시면 됩니다. 네, 여기도 좀 길게 보면 상폐당할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, 여기는 뭐 유증하든 뭘 하든 하잖아요. 그 SM CNC인가 뭐 그쪽, 어쨌든 SM 쪽에서 지금 유증 들어간 상태고, 부족하면 SM 또 유증 들어갈 거거든요. 상폐 걱정은 안 해도 되는 회사라고 보면 되니까, 좀 괜찮은 가격. YG 플러스 매우 좋죠. 저 지금 STX 좀 살짝
살짝 정리를 한다면, 만약에 문제 있어서 정리한다면, 여기 거기 판 자금의 한 절반 정도는 넣을 정도로 지금 가격이 매우 좋고요. 콘서트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. 25일부터 하고 있고,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페스티벌 같은 것도 뭐 영국이나 이런 데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, 맨 ETC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아시아 쪽도 콘서트가 추가됐어요. 더 추가됐고, 공연 그 크기는 거의 스타디움 크기, 매출 엄청나게 잘 나올 겁니다. 그러니까 앨범부터 해서 3분기는 이미 잘 나올 것으로 예상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사셔야 돼요. 사실 거면 여기는 경기 침체 이런 거 없습니다. 진짜 그냥 사시면 돼요. 그리고 인콘 여기 살짝 튀어주는데, 여기는 조금 애매하죠. 여기는 증시 좀 단기로 괜찮을 것 같아서 1200 이하 샀다가 1200 좀 찍으면 매도하시는 거, 이것도 수익 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자잘자잘하게 뭐 이런 것도 좀 괜찮은 구간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9일 재지 좀 갈 것 같다고 좀 말씀드렸잖아요. 갈 때 됐어요. 갈 때 됐어요. 네, 아무튼 차트 괜찮고 거래량 괜찮고 여기는 올라갈 확률 매우 높습니다. 한번 위로 치를 확률.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좀 괜찮을 뻔했는데, 여기 지금 부채랑 뭐 이것저것 문제로 해가지고 뭐 상폐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, 상폐는 안 될 거고요. 저 돈은 어쨌든 뭐 넣을 테니까 여기저기서 유증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보험 쪽도 뭐 좀 괜찮다고는 합니다. 그리고 화천기계 아직 죽지는 않았고, 아마 요 금요일날 이렇게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썩 좋지는 않은데 또 시외 한 3% 올랐더라고요.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더 밀리는 게 맞는데, 그래도 한번 위로 다시 한번 튀어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고, 단체 잘 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국전력은 지금 23조 정도 지금 채권 발행했는데, 여유 있게 한 12조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. 여기 채권 사실 분들은 여기 주식을 사지 마시고 채권 쪽을 사시면 좀 괜찮을 것 같은 게 5% 이상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원자력 있잖아요. 그 한국 원자력 이쪽이 그 미국 한 달에 거쳐서 하게 돼가지고 한국 전력이 또 생각보다 탄력이 안 나올 수도 있다. 원전 테마로서 뭐 그런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IHQ는 500원 이하 정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차트 괜찮거든요. 그때 사서 수익 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, 세원은 이제 철원 살짝 못 찍었죠.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요 구간 매도 구간으로 여기 기준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LG화학이 이제 엔솔 영향으로 좀 괜찮았고요. 이브이스형은 뉴스 뜨고 눌러버렸습니다. 요거는 살짝 빠지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단기로는 좀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SK텔레콤 배당 넣었고요. 그 다음에 KT는 좀 살짝 이 정도면 그래도 살짝 빠진 상태에서 올라가는데 KT&G는 그냥 쭈쭈쭈쭉 올라가더라고요. 아무튼 이것도 배당 잘 주고 경기 방어 주기 때문에 좀 괜찮고, 한국카본도 조금 빠졌죠. 이제 여기는 근데 만원 아래가 좋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, 미코는 여기서 걸리죠. 네, 한 번 더 찍을 수 있어요. 근데 좀 시간 좀 걸릴 수도 있다. 요 보이시면 금요일날 요 보셨죠. 조금 밀렸다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지금 가격이면 저는 좀 사도 좋다고 봅니다. 여기 저라면 살 것 같아요. 하이브 살짝 올랐었던, 네, 하이브 좀 차트가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. 삼전은 이제 6만원 찍고 내려왔죠.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, 그렇잖아요, 여기서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살짝 조정 갔다가 다시 올라갈 확률도 있고요. 그 삼성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생산을 줄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 뭐 살짝 뭐 이슈는 있는데, 문제 될 건 없지 않나 싶은 게, 반도체는 어차피 쓰긴 쓸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뭐. 그리고 윙입은 1000원 한번 찍고 내려왔는데, 여기도 지금 더 가야 되는데, 이제 중국 테마라서, 지금 중국주들 좀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어서, 쉽게 오르진 못할 것 같고요.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살짝 올랐기 때문에, 여기서 사기보다는 살짝 내려왔을 때, 사시면 좋습니다. 여긴 뭐 좋죠, 회사. 내년부터 좀 좋을 거고. 그 다음에 만도가 실적이 좀, 괜찮을 거라고 예상 나왔었잖아요. 그리고 예상대로 올라왔습니다. 그리고, 네, 여기도 좀 많이 빠졌는데, 네, 여기도 봐서 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여기, 경기 침체 오면 아마 휴게소 쪽도 매출 줄 수도 있는데, 그래도 배당 일단 잘 주니까, 그래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데, 한번 조금 더
보고 나서 이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